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네요.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정말 그냥 뭉게구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한낮에 가을 하늘이에요. 지금 요게 폼폼 국화예요. 폼폼 국화. 근데 꼭요 테두리를 보니까 얘는 모에 포장되어 있는 그런 느낌? 지금 요거가 여기 테두리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꽃이 피면서 그러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요건 삽목화한 거거든요. 제가 원래 모주는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키가 엄청나게 컸네요. 아주 그냥. 키가 지금 엄청 높이 있어서 지금 꽃피는 색깔 보니까 요거는 빨간색일 것 같아요. 빨간색, 요 색깔별로 다 있다. 여기 노란색도 있고요. 또 여기 그린색, 이렇게 있어요. 어머나. 나무들이 중간에 많이 죽었거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얘 누구지? 배풍둥이 하도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지금 잘라놨더니 요렇게 된 거예요. 요거를 제거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원래 모주에서 하도 막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여기 국화가 이제 꽃을 펴야 되는데 얘가 얘한테 얽혀가지고 제가 그 모체에서 잘랐더니 얘네들이 지금 시들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또 요거는 학자스민이거든요. 학자스민이 얘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얘도 이제 학자스민도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도 이제 좀 잘라야 돼요. 엄청나게 지금 배풍둥하고 학자스민이 지금 여기 국화로 올라와서 지금 다 잘랐어요. 얘네들이 뭐 어차피 그냥 들어갈 거니까 잘라도 돼요. 학자스민이 이제 겨울에 봄에 피든가 이제 필 때가 되긴 한것 같은데 잘랐어요. 여기 꽃대 있는데 잘랐다. 아이고 미안해라. 아니다, 꽃대 아니다. 지금 폼폼 극화. 그래서 얘도 봄에, 얘는 진짜 초봄에 꽃이 핀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포종 사장님이 저 여기 하나 이거 엄청 비쌌거든요. 한 포트에 이게 15,000원인가 2만 원인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사면서 저도 이거 하나 선물해주고 나중에 꽃진 다음에 밭에 갖다 심으라고, 꽃밭에 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포트를 심었는데 얘도 여름에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잘라서 제가 이렇게 삽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거 삽목둥이가 이렇게 같이 모주랑 같이 또 이렇게 꽃이 피네요. 얘는 지금 막 꺾어지고, 어머나 어떡해, 꺾였다. 꺾여진 애는 물에다 꽂아놔야 되겠다.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꺾여져가지고, 세상에 아깝네요. 이렇게 물에 꽂아놔야 되겠어요. 여기 물병 있으니까 여기다 꽂아놓으면 좀 피겠죠. 아유, 지금 확실히 국화는 가을이네요. 가을이 되니까 얘네들이 꽃이 다 피려고 꽃멍울이 진게참 대단합니다. 아유, 넝쿨을 다 걷어줬어요. 얘네들이 완전히 넝쿨에 막 칭칭 감겨가지고 애들이 완전히 넝쿨 감옥에서 얘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잡아줬어요. 이렇게 다 잘라줬어요. 여기에 지금 학자스민이 있거든요. 요거가 학자스민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여름 내내 아주 엄청 컸어요. 이것도 노지 월동이 안 돼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얘 배풍둥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뿌리만 데리고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뿌리만 있어도 이 위에는 다 잘라버려도 될것 같아요. 얘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그냥 뿌리 있는 데만 잘라가지고 들어가서 저는 이게 노지 월 아니 그 베란다에서도 월동을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올라오는 건좀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대품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뿌리가 아무래도 튼튼하면 더 나무가 아무래도 풍성한 것 같아요. 와, 시원하지? 미안해. 그동안 못 돌봐줘서.
얘네들도 절삭용인가 봐요. 이렇게 꽃이 피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꽃꽂이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게. 근데 이제 요게 노지 월동을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는데 실험해보죠. 뭐 올해 그냥 여기 밭에 놔보고 노지 월동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펌펌 국화입니다. 이거 보세요. 유리호프스 꽃이 지금 하나 폈어요. 이제 꽃대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죠. 이렇게 다 뭐지 나무마다 다 이렇게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를 이제 화분에다가 이제 얘는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에 구름이네 다육이 이사님이 이거 준 건데 처음에 여기 새 나무를 준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저속에 세 개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 아버지 이거 뭐야 버리 오 아버지 너 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 무슨 벌이더라 또 생각이 안 나네. 가시 벌인가 보이시죠?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땅에 심을 때 따로따로 심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그 생각을 못하고 같은 화분에 있었으니까 그냥 놔뒀잖아요. 아우 잠깐 끼고 해야 되겠다. 아우 아파. 지금 잎이 여기는 하엽이 다 졌어요. 밑에는 이렇게 하엽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심어놨더니 얘는 뭐 외목대 글쎄요 외목대가 별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이제 요런 거 하나 잘라서 외목대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얘는 그냥 그래서 이 한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저거 무슨 화분이지? 레몬인지 귤인지 담겨 있던 거 화분이 좀 크길래 거기 이제 그 분을 갈아주고 거기다가 한번 심어 보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월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월동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이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게라텀. 아이고 이뻐라. 진짜 지금 한낮에 오니까 너무 예쁘죠? 아게라텀. 아 그리고 요거 그전에 하우스님이 요거 이름 알려주셨는데 얘가 지금 꽃이 맺혔어요. 얘가 되게 이른 봄에 꽃이 피거든요. 꽃이 폈었는데 그래서 꽃이 피어 있을 때 여기 갖다 심은 거거든요. 이제 요것도 근데 노지 월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거를 이게 밥이 꽤 많았어요. 이제 빨간색 꽃으로 피는데 아 요거 이름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화분에 또 담아야 돼요. 근데 요 꽃무늬 가졌는데 요거 이름 진짜 요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청화국. 이거는 뭐 수프쟁이 이런 게 아니라 청화국이라는 애인데 꽃 피는 거 보세요. 지금 꽃이 하나씩 많이 봄처럼 많이 피지는 않는데 이렇게 하나씩 피고 있답니다. 이렇게 아침에 와서 레몬나무 이렇게 옮겨줬어요. 조금 작은 분에다가 이렇게 옮겨주고 얘도 이거 뭐지 서양동백도 화분이 너무 얘한테 안 맞고 이쁘지도 않아서 제가 여기 항아리 분 하나가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옮겨줬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거 천리향은 그냥 요 화분 그냥 이대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얘도 그렇게 천리향도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꽃이 아니라서 또 가습되면 안 되니까 그냥 요 상태로 오늘 이제 여기 속에다가 제가 유박거름을 줬어요. 꽃이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들어가야 할 꽃들이 이제 화분에 또 어디에다 심을까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월동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진짜 다 옮겨야 되거든요. 얘는 이제 씨가 떨어지니까 얘는 뭐 갯모밀은 그냥 내년에 여기서 나면은 다행이고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진짜 예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분홍색 진주 완전 진주 같아요. 진주 동글동글 해가지고 꽃이 얼마나 예쁜지 왜 이렇게 지금 얘가 한참 필 때라서 그런지 정말 예쁘답니다. 이렇게 너무 예뻐요. 가을이 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는 아직 바늘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한참 이렇게 바늘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자수정 여기저기 자수정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얘도 좀 파서 혹시 몰라서 저 큰 애를 좀 파야 되겠고 또 누가 또 파달라 그래서 좀 파서 요것도 심어놔야 되겠어요.
노지 월동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이제 그래도 보험은 하나씩 들어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엔드리스 썸머. 요 아이야 뭐 노지에서 잘 살 수 있으니까 여기다 놔두고. 또 여기도 수국이 하나 있는데 얘 목수국인가 보다. 목수국이 여기 자리하고 있고. 골드 피라밋은 이제 가셨어요. 이것도 이제 씨가 되는 것 같아요. 씨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게 단정하거든요. 핑크색 단정한데 얘가 지금 여기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얘를 또 파줘야 돼요. 얘를 또 파줘야 되는데 아 일이 많답니다. 세상에. 얘도 겨울에 얘는 거의 1년 내내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꽃이 엄청 피더라고요. 얘 쉼없이 집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요게 꽃이 계속 피었거든요. 단정아 진짜 예뻐요. 이것도 노지 월동이 힘들다고 하네요. 이거는 은하철쭉인데 은하철쭉도 노지 월동 안 되나요? 이것도 정보가 없어서 아시는 분 요거 알려주세요. 은하철쭉인데 요거 노지 월동 안 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인동초. 제가 여기다 이제 유박가루을 올려줬더니 얘네들이 아주 튼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제가 삽목한 이거 너는 아니지? 요거는 제가 삽목한 거예요. 삽목해서 키운 건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기 강원도 가보니까 이게 지금도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예쁘. 얘는 이제 하나 이제 산들 야생화에서 데려온. 그래서 인동초가 두 개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화분에서 키울 거예요. 제가 밭에서 키우지 않고 화분에서 이렇게 키울 건데 이제 얘는 노지에서 월동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여기에 있는 국화도 생각이 났어요. 얘도 제가 삽목한 거거든요. 작년에 삽목둥이들인데 얘도 여기서 얘는 이제 자리 여기 초입에 화단 그러니까 꽃밭 초입에 있는 애거든요. 얘를 자리를 여기다 잘못 잡아줘가지고 내년 봄에는 다른 데로 저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어요. 옮겨주고 올해는 요거 그냥 요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세상에 이쁜 국화꽃. 이름은 모르지만 그냥 국화. 이거 뭐지? 얘 청아 수부쟁이도. 왜 이렇게 여기저기 있냐면요. 제가 봄에 꽃밭을 이쪽으로 옮겨왔잖아요. 옮겨오면서 이거 여기 있었다. 이거 나무 하나가 수프쟁이가 여기도 있네. 이것도 수프쟁이거든요. 하나씩 이제 눈에 보이면 뽑아오고 했어요. 그래서 심어놓은 게 여기서 또 수프쟁이가 여기도 있네요. 여기 뭔가 있더니 그러니까 꽃밭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여기저기 갖다 그냥 막 보이면 갖다 심어놓고 그래서 여기저기 있네. 여기도 수프쟁이랑 같이 이렇게 꽃이 피게 생겼네요. 얘는 노지 월동 되는 게 확인됐으니까 얘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국화라고 해서 노지 월동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국화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얼굴이 큰 국화들이 안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신통방통하게 얘가 노지 월동을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이 꽃을 이렇게 풍성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꽃이 이렇게 활짝 펴서 이제 꽃꽂이 꽃병에도 또 담기는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우 예뻐. 이쁘죠? 또 요거는 수프쟁이. 요거는 그냥 핑크 수프쟁이인가 봐요. 그 청아 수프쟁이는 청 색깔이 나거든요. 요거는 그냥 수프쟁이. 아우 예뻐. 빨간 거 얼만큼 폈나 또 국화 볼까요? 아이고 예쁘다. 여기저기 요거 국화가 참 많네요. 진짜 내년에는 요거 국화밭을 한번 만들어 보든지. 이야 진짜. 빨간색. 여기도 홍화구절초. 홍화구절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아 홍화구절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오렌지 색깔. 아 오늘 요렇게 폈습니다. 오늘 두 송이 더 폈고요. 이제 내일이면 또 한 송이가 또 더 펴주겠죠? 요렇게 피고 있는 요런 아이들이 더 활짝 필 듯 합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노지 월동이 된 거예요. 요것도 노지 월동이 된 거고.
아유, 여기 또 이쪽으로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얘랑 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뻐. 진짜 예뻐. 여기 수프쟁이 꽃도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이쁘고. 아유, 진짜 너무 예쁩니다. 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기절했다가 이제 깨어났어요. 그러시기도 하고. 정말 보시는 님들이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제가 행복하니까 보시는 님들도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 드리는데, 또 찾아주시고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꽃을 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답니다. 여기 이제 이 요색깔이랑 여기 홍화 구절초가 이렇게 같이 피면 또 색다른 맛이 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홍화 구절초가 조금 보이죠? 이렇게 홍화 구절초가 조금 보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자리에 요거 국화, 쑥부쟁이, 홍화 구절초, 여기에는 진한 국화, 이렇게 모여 있고요. 여기에는 커다란 쑥부쟁이, 또 커다란 풍성한 국화,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이렇게 나란히 있고, 그 옆에, 바로 옆에는 둥근 구절초,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홍화 구절초. 얘도 이제 곧 보여줄 것 같아요.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 예뻐. 진짜 예쁘죠? 그리고 요 담장에는 이렇게 장미들이 하나씩 있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아스타, 흰색 아스타, 은낭극화. 얘가 근데 말라가고 있어요. 여긴 잘라줘야 되겠다. 은낭극화, 여기 새순이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요. 이거는 백미향이고, 이렇게 새순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이에 이거는 이제 비늘풀 꽃인데, 비늘풀 꽃이 이제 계속 잘라줬더니 없고, 이거는 이제 숲부쟁이, 왕관 숲부쟁이에요. 이거는 왕관 숲부쟁이. 이제 여기에다가 튤립을 심으려고요. 여기에다가 여기 봉숭아 있던 자리인데 여기를 제거하고 튤립을 이렇게 모아서 여기도 심어주고 뭐지? 여기에다가도 이제 구근들을 여기다 심어주려고 자리 이제 여기다가 해놨어요. 왜냐면 여기 무스칼인지 이게 크로커스인지 뭔지 모르지만 잎을 보면 크로커스 같기도 하고 이게 잎을 보면 크로커스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구근을 심으려고 여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11월 한 중순 되면 여기다가 이제 구근을 또 심어야 돼요. 그 옆에는 바로 이렇게 메리골드, 예쁜 메리골드가 이렇게 있답니다. 정말 환상적이에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어쩜 메리골드가 세상에. 꽃밭에 메리골드 없으신 분은 진짜 꽃밭 아니에요. 이 메리골드가 몇 달 동안 이렇게 피어주니까 진짜 매력있잖아요. 어머나? 이거 갖꽃이 그래도 씨앗이 이렇게 됐나봐요. 씨앗이 된 것 같아요. 아유, 늦게까지 있는 꼬리, 맨드라미. 여우꼬리 맨드라미. 여기 제가 삼목둥이들 여기 뭐지? 버들 마편처 갖다 놨더니 지금 꽃이 피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불새 꽃 핀 거. 불새 꽃 폈다. 불새가 이렇게 꽃이 폈어요. 얘도 들어가야 되는 애잖아요. 제가 집에서 이고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월동 안 되는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얘도 이제 바짝 자를 거니까 기다려. 토요일이면 너는 다 잘릴 거야 아마. 왜냐면 다음 주 화요일날 여기 영하 1도로 내려간다고 예보가 됐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토요일날 엄청 바쁠 것 같아요. 이제 씨앗들은 뭐 이제 천천히 받으면 될 거고. 아이고, 여기 안진둥이 이제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뻐. 여기 벨벳 찔레가 벌레가 생겼나 봐요. 여기 신경을 안 쓰니까 이파리가 다 얘도 담장에다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담장에다가 심어줘야 될 것 같고. 이거 뭐지? 얘도 이렇게
잘려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런 게 많으면 꽃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뺏기니까 꽃이 잘 안 올라요. 그것도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런 걸 이렇게 잘라줘야지 얘네들이 꽃이 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줘요. 지는 거. 엄청 많이 꽃이 진짜 엄청 많이 폈다가 지금 진 상태라서 제가 한동안 이걸 못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아깝게 잘려졌다. 가위질 하다보면 멀쩡한 애가 잘리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더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진답니다. 여기도 많네요. 여기도 많네요. 우와. 미련 없이 진 거는 이렇게 잘라줘야지 아까워하지 말고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더라고요. 어우, 이제 또 며칠 있다 오면 꽃이 또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진한 색인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이 더 진해진 것 같아요. 가을이 가면 갈수록 깊어갈수록 얘네들이 더 진해졌어요. 꽃이 처음에는 분홍색이라서 제가 색깔 좀 안 이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점점 여기 진한 색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고 얘가 진한 색이거든요. 원래 진한 색인데 얘랑 뭐 색깔이 별 차이가 없네요. 아무튼 다 예뻐요. 예뻐. 여기도 되게 많다. 꽃이 아무튼 엄청 많이 피고 지고 하네요. 이 부뚤레아가. 이제부터 이제 가을 거지로 월동 준비하면서 이제 바빠지는 소담함 오늘도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고객님들 저의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5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에키네시아 계속 올라오네. 여기 빵떡이 다할리야 점점 커지고 있어요.